전과사범 대통령이 깨끗한 공무원 임명할 자신이 있겠어요? 코미디예요. 저 김세환 총장님. 예. 예. 우리 서범수 의원도 질의를 하셨고 김인동 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재명 전 지사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.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한 이야기를 했다가 잘못이 드러나면 예?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 그게 목적이 왜 없다고 그래요? 목적이 분명히 있죠. 자, 우리 그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님 바른 대로 좀 나와주시고요. 김창룡 청장님. 네. 경찰 몇 년 하셨죠? 33년 조금 넘었습니다. 그 중에 수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? 수사기획부서 등을 포함하면 한 2년 가까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야, 수사 2년도 안 하고 경찰청장 됐어요?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 이게 사건이 이래 되는 거예요. 행안부 장관님 큰일입니다. 보십시오. 30몇 년에 수사 2년도 안 기획부서 하는 거 보니까 일선 수사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경찰청장하고 있어요. 수사국장님. 그 자, 수사이라든지 청장님. 수사국장님. 네. 수사 몇 년 했어요? 한 20년 넘어갔습니다. 국장님. 네네. 그, 수사 20년 하시면서. 네. 무고죄 고소장 좀 받아봤죠? 네, 그렇습니다.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적 있습니까? 통계를 말씀하시는. 본인. 아, 제가 직접 그, 뭐, 결과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. 아니, 본인이 무고죄로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례가 있냐고요?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. 없죠? 네. 무고죄는 수사 경찰이든 검사든 만약에 10년을 하면 아마 한두 건 무고죄 기소가 되고 무고죄가 유죄가 되는 거예요. 참 귀한 범죄예요. 왜냐? 악질이기 때문에 그래요. 거짓말로,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고 그 거짓말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정말 악질이에요.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.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어요. 유죄 확정이 됐어요.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. 예? 전과사범이. 국장님 들어가십시오. 인사혁신처장님. 네.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에게 있잖아요. 네. 전과사범 대통령이 깨끗한 공무원 임명할 자신이 있겠어요? 이게 코미디예요. 민주당 보좌진인 예? 한 분이 익명으로 게시판에 올린 걸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 전 지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. 제가 경기도 국감 때 읽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우리 다 들어보세요. 민주당 보좌진이 익명으로 올린 글입니다. 게시판에.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니 참담하고 창피하다. 음주운전과 형수약 쌍욕 두 가지만으로도 인정 못한다. 세상 모두가 좋다고 해도 나는 참아 못 보겠다. 음주운전의 전과사범이 회관 인턴으로 지원했다 치자 어떤 의원실이 그런 지원을 받을까? 이유가 어찌됐든 자기 아내를 소개해준 손희 형수한테 그런 수준의 욕하는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다. 적어도 내 주변에는 없다. 보통의 인성이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최소한의 인격 수준을 갖춘 생활인이라면 그런 욕은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 할 생각도 못한다. 이래놓고 우리가 누구에게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을까? 이 절규 보십시오. 참 안타깝습니다.